안녕하십니까. 이혜란입니다. 오늘은 그 북한에서 의사로 활동하시다가 닮아가신 최정훈 선생님을 모시고 또 이 시간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그 북한 주민들이 그 마약 중독률이 높다는 이야기는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닌데요. 그렇죠. 오늘은 그 북한의 마약 실태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. 네. 특히 그 우리 최정훈 선생님께서는 북한에서 이제 의료 부분에 계셨기 때문에 더욱더 뭐 이런 부분에 좀 정통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. 어떻습니까? 북한 주민들 몇 퍼센트 정도가 마약 중독에 걸렸을까요? 뭐 공식적인 통계는 없겠지만 그 중독까지 간 사람들은 아마 절반 이상이겠죠. 네. 절반 아래는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네. 마약 한 번도 안 썼다? 그런 사람은 좀 찾기 좀 힘들지 않을까 할 정도로. 아, 그러니까 거의 모든 사람들이 마약을 우리 한 번 이상은 다 써봤죠. 한 번 이상. 우리 최 선생님도 써봤어요? 아, 저는 안 썼어요. 왜? 마약이 나쁜 줄 알기 때문에. 아, 그래요? 제가 우리 그 여기 제가 아는 주변 탈북자들한테 물어보니까 북한에서는 그 약이었다.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. 그렇죠. 아플 때 마약을 썼고 그렇죠. 또 뭐 배고플 때 또 좀 마약했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주로 어떤 사람들이 많이 하나요? 제가 지금 어제까지 감기 지금 그 앓고 지금 오늘 좀 뭐 좀 많이 나은 상태인데 이럴 때 그 코가 좀 이상하다, 목구멍이 좀 이상하다, 열이 나는 것 같다. 그러니까 감기장 초기죠. 이럴 때 뭐 아예 지금 마약 같은 거 흡입하게 되면 뭐 다른 날 필요가 없다. 이건 북한 전 주민이 그냥 상식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. 아, 상식으로. 네. 그러다 보니까 한 번 이상 안 쓰게 안 쓸 수 없는 거죠. 아, 그렇군요.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많이 쓰고 있고, 그러면 특히 그 마약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? 아, 직업 같은 걸로 말하는데, 예. 뭐 장기 운전 기사들, 그러니까 장거리. 아, 운전 기사들이 마약하고 운전하면 문제 생기는 거 아니에요? 아니죠. 밤에 장거리 뛸 때 예. 졸리잖아요. 예. 북한 돌아보면 그 얘기하고 달라서 고속도로보다는 이 산길도 많고 뭐 이 도로가 열악하잖아요. 그런데 예. 밤에 각성돼야 되거든요. 예. 그러니까 마약하고 운전하게 되면 졸지 않잖아요. 금방. 그 마약을 수면제 아니에요? 아, 각성제. 각성제. 예. 아, 그 운전 기사들이 많이 하고. 예. 두 번째는요. 운전 기사. 그다음 뭐 이제 그 감기 앓던 폐렴 걸리던. 그다음 뭐 심지어는 애들 같은 경우도 시험 공부한다 하게 되면 시험 공부 기간에 자지 말고 해야 된다 해가지고 마약 쓰는 애들도 있더라고요. 그 뭐 부모들이 오히려 자기네도 하니까 야 마약 쓰고 공부해 뭐 이런 집들도 있고. 그래요. 야, 이게 충격적인데요. 그렇죠. 간부들은 어때요? 간부들은 뭐 간부 그다음에 저 북한 편으로 돈주들 예. 돈 좀 있는 사람들 예. 마약 안 하는 사람 없어요.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쾌락으로 스트레스 해소, 그다음 예. 좀 더 하게 되면 그 어떤 그 자기네 그 돈 드는 오락 있잖아요. 예. 예, 그걸 위해서 또 이 마약을 또 필참. 돈 드는 오락은 뭐예요? 그 저 요즘 많이 터지는 미투 같은 이 스캔들 같은 거 있죠. 성 스캔들 뭐 그런 예. 데서. 그러니까 그런 용도에 사용하는 거죠. 예. 그러니까 일종의 그 성 흥분 유도하는 목적으로. 아, 그렇군요. 그러니까 서민들은 각종 이제 그 생활, 삶의 환경이 열악하고 고달프니까 그걸 잊기 위해서 또 힘드니까, 피곤하니까, 예. 아프니까, 진통 목적으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용도가 다, 아래 위가 다 있는 겁니다, 여러 가지. 그 마약은 어디서 나와요? 북한에서 만들잖아. 어디서 만들는데? 제일 처음에 만든 건 함흥이죠. 함흥이 원래 북한에서는 그 화학공업이 그 집약화된 그런 중심지역에서 여기 있으니까 함흥에서 만들어지고 그 후에 뭐 이제 뭐 순천 뭐, 예. 뭐, 청진도 만들고, 뭐. 예. 어떤, 뭐, 그, 이제는 그 방법이 다 전수돼가지고, 그래요? 왜, 화학에 대한 약간한 공식만 좀 알고 하게 되면, 뭐, 만드는 건 별로 어렵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만드는 방법도, 마약 제조 방법도, 1,000달러면 전수를 또 해준다네요. 그래요? 네. 마약 만드는 방법을 1,000달러에. 네. 그래서 북한 지역에서 제일 그 마약을 개인들 차원에서 제일 많이 생산하는 그런 지대가 함흥 지역이거든요. 함흥. 그러니까 함흥에 가게 되면
뭐 북한을 울고 농담 아닌 진담으로 그냥 예. 예. 두부 만드는 집보다 마약 만드는 집이 더 많다. 두부? 두부, 예. 두부 만드는 집보다 그렇죠. 마약 만드는 집이 더 많다. 그렇죠. 아 이거 충격인데요. 그렇죠. 어 그렇군요. 그러면 그 간부들이 일을 안 하고 이렇게 마약을 하고 있으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? 아 그러니까 문제죠. 이 사람들은 자지 말고 더 그러니까 살아있는 눈 뜨고 있는 살아있는 동안에는 더 많은 일도 하고 더 많은 부정부패도 하고 더 많은 쾌락도 누려야 되는데 이게 졸리는 게 문제거든요. 예. 예. 그러니까 그런 목적에서도 이제 마약을 사용하는 겁니다. 밤잠 안 자고. 아. 예. 그 현영철 씨가 예. 그 청살당했잖아요. 예. 청살당한 이유가 그 마약을 뭐 그 시간에 못 해가지고. 졸았다고 그럴 수도 그렇고 가능한 거죠. 뭐 그런 소문이 있던데. 그냥 현실이 진짜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잘 모르긴 하겠지만은 북한 현 실태를 봤을 때는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. 가능한 이야기다. 그 북한에서 이제 그 마약이 성행하기 시작한 게 그 90년대부터죠. 90년대 초반이라고 예, 예. 알려져 있죠. 그때 김일성이가 그 뭐 백도라지 농장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그 마약을 재배를 그러니까 양귀비죠. 양귀비를 재배를 시켰잖아요. 그리고 거기 군인들이 많이 동원된 거로 처음에는 군인들이 많이 알고 있어요. 군인들 그다음 평양시에 추방당한 사람들 위주로 해가지고 됐다가 그 후에 이제 그 중앙다 산하 기관들이라든가 그러니까 좀 통제가 가능한. 비밀 응수가 가능한 네. 그런 기관들 위주로 해가지고 이제 동원돼서 하다가 그 이후에는 뭐 중학교 애들까지 막 동원시켜서 하잖아요 지금. 그 중앙당이 마약 농사를 지어요? 그 제가 알고 있기는 80년대부터 시작된 건데 80년대부터 시작됐죠. 시작됐는데 실제 80년대 중학교 애들이 동원 갔거든요. 예. 근데 저도 뭐 공개적으로 알려진 거는 뭐 90년대 초부터 김정일이가 지시해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. 사실 예. 그 이름은 사실 아마도 진행된 거죠 사실은. 그때는 이제 함흥 지역에서 네. 일정한 지역을 이제 이렇게 그 정해가지고 네. 했는데 단천지구 그 네. 한경남도 단천지구 이렇게 그 90년대에 들어서서는 전국에서 마약 농사를 지었죠. 뭐 백도라지 파티 없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? 그렇죠. 청진도 뭐 몇 군데 있는데 뭐 한경남도 그렇죠. 네. 저희 집에는 그때 저희 그 이모가 네. 함경북도 하대에 살고 계시는데 마약 씨 있죠. 예, 아편 씨. 예, 예. 아편 씨를 이만한 자루에다가 하나 보내줬어요. 예. 그래가지고 그걸 볶아서 예. 똑에다 넣어먹고 또 그 콩보숭이 그 콩속 있잖아요. 팥보숭이 예. 그 콩고물 예. 거기다가도 넣으면 고소하더라고요. 그럼 이제 그 기본 약효로 다 빠진 거니까 뭐 먹어도 뭐 무슨 크게 뭐 이렇게 뭐 지장은 없는데 씨인데 그것도 아, 그러니까 약효는 약성분은 다 빠졌으니까 그래서 그 아편진 채취할 때는 시간부터 엄격하지 않습니까? 해 뜨는 시간에는 절대 이것을 뭐야 그 채취를 안 하는 거지 않습니까? 해 뜨면서 해진 다음에 아 그래요? 네, 그때가 이제 약성분이 제일 추출 유효한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네 그렇군요. 저도 이제 그때 그 이거 뭐야 마약 아편진 그 아편진 하는데 동원이 되고 하고 나면 손이 새까매져요. 아 그렇죠. 아, 그 동원됐던 사람들도 아, 한번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취해가지고 오라고 잔다고. 근데 그때 좀 재미있었던 일로서는 그 밥을 싸가지고 가잖아요. 도시락을 싸가지고 가는데 그 앞편 이파리 그 이렇게 뜯어가지고 이파리에다가 밥 그 상추쌈 해먹었는데 괜찮은데 맛있던데요. 괜찮아요. 네. 맛있다 그러면 또 죄송해야 되는데 그게 모르고 있어가지고 예, 하여튼 그랬던 그럴 정도로 북한에 이제 그렇죠. 아편 재배가 성행했었죠. 그러니까 일상 주민들의 삶과 그러니까 문화적인 이런 속에 이제 뭐 적응이 되고 뭐 아편하고는 완전히 그 친숙한 거죠. 그렇죠. 예. 그 아편은 그때 다 어디로 유통이 됐나요? 기본 중국이죠. 예, 근데 이게 통해. 지금 보니까 북한 접경 지역인 그 길림성, 예. 지린성, 예. 예, 마약 택배가 곡성을 부린다라는 이게 그 기사가 옛날에 난 적이 있어요. 예. 그래서 이게 그러면 이렇게 그
북한에서 마약 밀매가 이게 심각하다는 거죠? 그렇죠. 그러니까 북한에서 돈 될 만한 거라는 게 바다 아니면 산을 뜯어야 되잖아요. 네. 공업은 뭐 북한 중국에 팔아먹을 만한 공업 제품은 없는 거고 네. 해산물 아니면 토산품인데 네. 이거 왜 이거는 물동량이 많고 이게 완전히 그 바다 같은 것도 오징어를 정말 잡아가지고 가장 목숨 바치고 밑돈이 들어야 되잖아요. 네. 근데 아편 같은 거는 그것만 해먹어도 순간 뚝 떨어 목돈이 떨어지잖아요. 네. 그래서 조간이라는 게 컨설팅이에요. 한국말 말하면 아, 브로커. 브로커죠. 브로커. 네. 그래서 그런데 그러다 나니까 이제 이게 일단 빠지게 재미들이게 되면 예, 돈이 생기니까 돈이 되니까 네. 자기는 안 들여도 그래서 이게 다 하는 것 같고 2014년도 한 해 동안에만도 중국 당국에 압수당한 그 북한산 마약만 해도 그 가격이 6천만 달러어치랍니다. 6천만 달러? 예, 2014년 한 해 동안에만. 그러면 엄청난 마약이. 그러니까 압수된 것만. 그 압수 안 된 건 얼마겠어요? 그러니까. 엄청난 그 마약이 중국으로 유통이 되는 거네요. 그렇죠. 그러면 중국을 통해서 전 세계로 퍼질 거 아닙니까? 중국을 통해서, 네, 그렇죠. 중국 통해서 많이 퍼지고 또 북한에서 운영하는 그 저희 해외로 나가는 선박들, 네. 선박들 통해서도 그 암암리에 밀수가 진행되고 아, 2003년도, 네. 2003년도 4월달에, 네. 2003년도 4월달에 그 북한 선박 그 봉수호란 배가 있습니다. 예예예. 예, 예. 그게 이제 호주 당국에서 이제 체포됩니다. 예. 왜? 마약을 밀수 혐의로. 그래서 배에서 뒤지니까 마약이 1억 6천만 달러어치가 나왔답니다. 와. 그러니까 이 북한은 핵만 문제가 아니에요. 아니 그러니까 얘 안 하는 게 없어요. 그러니까 모든 불법에는 다 김정은이가 있어요. 그 제가 북한 대북 제재 하잖아요. 물론 지금 효과가 아, 나타나고 있지만은 예. 그니까 제가 이게 북한 완전히 쫄릴 수 있나? 왜? 북한 전 세계 마피아, 뭐 야쿠자든 마피아든 무슨 IS든 뭐든 전 세계 그런 불법 단체들, 불법 깽단들 몽땅 유출되어 있어요. 인간되어 가지고 뭐 전 세계적으로 규제된 거 다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지금 뭐 이 문재인 대통령이 뭐 비핵화 뭐 네. 약속 받았다 이러면서 지금 뻥을 치고 있는데 뻥 치는 거예요? 이게 되겠어요? 북한에서는 그런 말을 아예 모른대요. 안 모르죠. 북한 주민들은 비핵화, 야 그거 가능해? 이래요. 북한. 아니 헌법에 박은 비핵화 뭐야고 핵무기입니다. 핵국가입니다. 근데 그게 비핵화라는 말을 다시 해석을 하면 이렇더군요. 그 한반도의 비핵화라고 했어요. 네.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라 아, 그렇죠. 한반도의 비핵화는 주한미군, 남한의 비핵화. 미군의 그 전략 네. 그렇죠. 핵무기를 다 철수시키라는 그렇죠. 이야기더라고요. 네. 이것들이.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헌법이 바꾼 게 뭡니까? 핵무기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북한과 한민족과 한반도 전체에 그런 그 평화를 수호한다 이거 사기치는 거예요 지금 사기치고 있는 거죠. 근데 이게 그 미국이 유념해야 되는 부분은 북한의 핵 문제뿐만 아니라 인권 문제, 그렇죠. 이 마약 문제 그렇죠. 이것도 심각하게 세계를 위협하는 문제라는 거죠. 네. 예,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그 미국이 좀 관심을 가지고 이번에 테이블에는 이런 거를 다 올려놔야 되는 거예요. 마약 문제, 그렇죠. 인권 문제, 예? 핵 문제뿐만 아니라 예, 이거는 인류의 그 파탄을, 멸망을 촉진하는 그런 행위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그 정상회담 그렇죠. 조건에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죠.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이 북한을 치받치고 있는 이 뒤에는 항상 중국이 있어요. 이게 중국이 그렇죠. 네. 이 중국이 마약보다 중국으로 중국만 있는 게 아닙니다. 러시아도 있어요. 러시아도요. 네. 여기다 공산당 국가들이 다 이제 한패가 돼가지고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거죠. 근데 이제 가장 많이 연루되어 있는 데는 이제 중국이죠. 중국이죠. 이 중국 정부가 북한의 이런 불법 행위에 동조하지 말아야 되는데 앞장서서 도와주고 있고 이렇게 하니까 지금 이 불법적인 이 사태가 근절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한국의 현 정부가 참으로 문제가 되는 거는 이런 불법 집단하고만 어울리려고 지금 자꾸 꼼수를 쓰는 게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 제가 있을 때는 북한에서 이제 그 마약을 네.
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조금씩 갖고 있더라고요. 아편. 네. 그러니까 아편을 네. 갖고 있었어요. 그래서 이걸 이제 갖고 있다가 그 너무 어려워지면 자살하는 데 쓰겠다. 네. 이렇게 이제 다 자폭용으로? 네, 자폭용으로. 이제 제 친구 하나가 마약 먹고 자살했어요. 그 얘가 장사를 하다가 다 이렇게 많이 빼앗기고 그러다 보니까 빚에 쪼들리게 됐는데 빚에 쪼들리니까 이제 그 그냥 아편 먹고 자살을 했어요. 이런 사실이 지금도 많이 일어나고 있죠? 있지요. 예, 있죠. 그 뭐 병원에서 혹시 마약을 처방해 주는 일은 없나요? 마약, 그러니까 마약성 약품들이죠. 네, 어떤 것들인가요? 뭐 에페드린, 예, 뭐 모르핀 예. 뭐 옴노폰, 뭐 각종 뭐 수면 유도제, 아 수면 유도제 혹은 예. 수면 진통제 이런 것들인데 예. 뭐 이런 것들은 글쎄 뭐 어쨌든 그 북한의 병원 규정에도 마약성 약품 의약품은 다루는 그 절차가 좀 따로 좀 있습니다. 네, 있는데 근데 그게 뭐 제대로 지키지 않죠. 의사들이 그 제대로 지키냐가 문제죠. 안 지키지 않죠. 왜 안 지키는 거죠? 그거 이제 누가 요구하잖아요. 네. 간부나 자기 아는 사람이 네. 또 자기도 그렇고 네. 그러면 이제 처방을 어디다 넣을 데가 있다. 왜냐하면 그 마약성 진통제가 꼭 필요한 암 환자라든가 네. 이런 데는 그 처방 떼게 돼 있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한테 처방 뗀 걸로 하면서 또 열 대 했었는데 석 대 주고 자기 일곱 대 착복한다든가. 예. 뭐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북한은 그런 건드라는 데가 없죠. 그럼 암 환자 죽으면 끝나니까. 그래서 간부들이 김정은도 한때 마약 중독에 걸렸다는 말이 있던데. 그러니까 지금 뭐 그런 말이 있어요. 근데 2008년도 김정일이 가서 뇌혈증 왔댔잖아요. 뇌혈증 왔댔는데 그때 써본 약 중에 뭐 김정일이가 한번 무슨 약이든 못 써봤겠습니까? 네. 약 중에 제일 좋은 약이 아편으로 제조한 약이더랍니다. 그래요? 김정일이 썼단 소리잖아요. 그렇군요. 김정일이가 뇌졸중에 걸렸을 때 써본 약 중에 제일 좋은 약이 아편으로 제조한 네. 약이다. 야, 이게 참... 그래서 뭐 북한의 그 고위 그 간부들한테는 두 가지는 그 필수로 그 공급해주는 게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? 마약하고 섹스 테이프하고. 그래요? 지금 김정은이가 그래요? 아니 그거는 김정일 때부터 그랬어요. 김정일 때부터요? 아 미치겠다. 아니 섹스 테이프 그 야동 여기 말하면 야동하고 그렇지. 야동하고 마약을 간부들한테 공급한다? 왜 공급하는 거죠? 일 잘하라고. 청춘을 살려서 밤에 자지 말고 일하라고. 그게 나랍니까? 아니 원래 저게 나라가 아니죠. 집단이죠. 가수 집단이죠. 깡패들이네요. 이 내용을 그 우리 선생님께서 좀 글로 적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겠어요. 나는 그 중국 그 한 개 지역에서 압수된 마약이 6천만 달러어치라는 게 너무 충격이었어요. 그리고 호주에 단속된 북한 배에서 1억 얼마? 봉수 1억 6천만 달러였지. 1억 6천만 달러였지. 마약이 발견됐다는 그 돈은 팔아먹기도 했을 거 아니에요. 뭐 그거는 아마 그 뒤 자산 내용은 안 나왔지만은 어쨌거나 뭐. 그러니까 그 한 번에 그렇게 됐으니까 네. 그 이전에 엄청 많이 팔아먹고. 아 그게 당연하죠. 지금도 팔아먹고 있을 거. 팔아먹고 지금도 하고 있죠. 예, 범죄와의 전쟁입니다. 전 세계가 그 이 우리나라에도 아마도 이런 북한으로부터 밀반출된 이런 마약들이 그렇죠. 남한에 유통이 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. 또 북한산에 많이 선호된다고 그래요. 그래요? 순도가 높아가지고. 순도가 높아가지고요? 한국에도 뭐 있다는 거 들어온다는 얘기네요. 예, 그렇죠.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. 예, 정보당국이 여기에 대해서 이걸 철저한 조사를 좀 해야 되겠네요. 아, 오늘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요. 예. 우리가 싸워야 할, 우리가 제거해야 할 그 어떤 대상은 북한의 핵군이 아닙니다. 북한의 핵군이 아니라 예, 북한의 마약 그리고 북한의 인권 문제 이것들도 핵 문제와 똑같이 다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 국민들과 전 세계 모든 분들이 아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
오늘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